준수 오빠, 나 추인데 레크콘 갔다가 폰 액정 깨져서 급하게 부탁할 게 있는데 앙콘 하면 안 될까? 앙콘 갈 돈. 아, 이거 그림 무슨 그림이야? 슈가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준수입니다. 오늘은 또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한 것 같아요. 챕터 1 레크리에이션 콘서트를 끝마치고 나서 콘서트를 보고 나신 기분들을 댓글이나 리뷰라고 할까요? 그렇게 남겨주신 것들을 직접 읽어볼까 합니다. 일명 리뷰 리액션이라고 하네요. 네, 리뷰 리액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람 후기가 1063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기본 평균적으로는 원래 한 300 거의 3배 이상인 1063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3일 동안 행복했던 기억은 오래 간직하고 싶은 콘서트였어요. 누가 성대 촬영쇼냐 했는데 공감. 이것은 콘서트인가 촬영쇼인가. 촬영을 했나요 제가? 레크콘 시즌2도 기대해볼게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콘서트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준비하게 된 새로운 포맷의 콘서트였어요. 왜냐면 새롭게 뭐 신작을 따로 한 뮤지컬 작품이 없었고 판트리 아일랜드 갈라 콘서트까지 하면서 딱히 뮤지컬 발라드 콘서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보실 만한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기간적으로 되게 빠듯하다 생각이 들면서 또 새로운 어떠한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보는 게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사실 저도 되게 긴가민가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만족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말 필요 없이 연말을 보내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20년차 프로댄스 가수의 관록과 가수 시아가 가진 팬들을 향한 사랑, 노래를 향한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콘서트, 또 다른 포맷으로 완전히 바꿔서 한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고마움이 공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곧 또 만날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는 사랑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아니었어. 준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걸 어찌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넘치는 사랑을 받고 온 공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준수가 팬들을 바라볼 때 그 눈빛에는 우리끼리 통하는 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힘든 일들이 많았던 만큼 더 단단해진 우리가 나는 너무 좋다. 준수야, 우리를 항상 생각해줘서 최선을 다해줘서 사랑한다 해줘서 고마워. 나도 정말 정말 사랑해. 24년엔 더더 행복하자. 아, 이분은 댓글이 아니라 저에게 편지를 진심이 느껴지는 편지라 감사합니다. 앵콜 콘서트 희망 댓글도 있네요. 준수야 할미다. 3일 내내 콘서트 한다고 수고 많았다. 노래, 춤, 토크, 얼굴 그리고 연출도 완전 짱이더구나. 진짜 할머니 말투네요. 다른 게 아니라 3일은 다른 팬분들도 아쉬운 것 같으니 앙콘이라는 걸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해보니 꼭 이 할미의 소원을 들어주길 바란다. 아마도 이분은 저보다 어리신 분이에요. 예, 말투도 이제 할머니인 척을 했지만 진짜 할머니면 안 되는데. 인생 첫 콘서트 너무 잘 즐기고 왔어요. 그런 기념 김준수로 삼행시 남기겠습니다. 김, 김준수, 준, 레크콘, 수, 앙콘 해주세요. 뭐야 이거. 뭐 삼행시를, 예, 룰을 전혀. 긴급 결제 요청의 건 발신인 코코넛, 수신인 팜트리 아일랜드 대표 겸 아티스트 김준수. 1. 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뭐 이분은 진짜 좀 일을 하시는 분이네. 결제로 많이 올려 본 적이 있으신 분이네요. 딱 공연 종료 후 3일에 이르도록 밤새 여운에 젖어 잠들지 못하는 코코넛들이 현생을 제대로 살지 못할 정도로 행복해하는 바입니다. 2에 2024년도 상반기 내에 앵콜 콘서트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오, 잘하시네요.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을 정도로 관록이 느껴집니다. 준수 오빠, 나 추인데 레크콘 갔다가 폰 액정 깨져서 폰 빌려서 보내는 중이야. 급하게 부탁할 게 있는데 앙콘 하면 안 될까? 아, 혹시 이분이 제 추가 아니라 진짜 이름이 추일 수도 있겠구나. 아닌가? 강아지 추야? 아, 약간 스팸 그 패러디한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우리 오빠 개 귀여워 개 예쁘다 하고픈 거 싹다 해라 덕후 마음 주접이라 할지라도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앞구르기 대구대구 야 모스 부호로 보내신 분도 계시네 앵콜 콘서트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완벽한 공연을 3일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물론 뭐 보시는 분들은 3일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셨다니까 감사하지만 저 3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제가 또 뮤지컬 공연도 끝났고 재충전을 했기 때문에 노프라블라 정말 많네요 와 이거 어떻게 다 읽을 수가 없어 나는 안고 나는 실체 나는 멈모 멈모가 뭐야? 멈모? 나는 멈모 나는 레크코 나의 풀벤 나의 연출 나의 음영 나의 시큐 댄서 속에 나는 안고 나는 핫팩 나는 커플도 추가 판트리 나는 나랑코 나는 앙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김준수 콘서트 중독입니다 흥 웃기는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양세 마리 양네 마리 앙콘하자 앙콘하자 왜 안 되는데 제발 하자 아 왜 앙한 마리인가 했더니 순간 아 못한 줄 알았더니 이게 앙콘의 앙이구나 앙콘 갈 돈 아 이거 그림 무슨 그림이야 이거 많이 본 그림인데 이미 날 잡아놓고 역시 엠바고 요정 이런 댓글이 있어서 얘기를 해드린다면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그때부터 사실 앵콜 콘서트를 추진했었습니다 앵콜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최대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날짜를 추진을 해봤는데 4월 27, 28일이 가장 빠른 날짜였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실내체육관으로 땅땅땅 2019년도에는 공연장이 달라졌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실내체육관을 그 어느 곳보다도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저 또한 들었고 저도 공연을 3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좋아했는지 일단 넓은데도 불구하고 컴팩트하게 단차가 크게 했을 뿐이지 되게 앞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공연 분장보다도 가까이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아 이래서 좋아하셨던 거구나를 사실 이번에 저 또한 좀 깨달아서 웬만하면 실내체육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도 5월 전에 가능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먼지님이 들린다 셀리 달라지는 소리가 들린다 너무하다 거의 이거 주문이네 달라져야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제가 스포일러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뭐 아주 살짝만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건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2가 아닙니다 1 만약에 너무 셀리가 다 바뀌어봐 그럼 사실상 레크리에이션 2로 해야죠 이건 정말 앵콜 콘서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히 전체적인 포맷은 원래 했었던 곡들로 할 것이지만 새로운 거를 안 하면 공연을 하는 저조차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네 그렇게나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나 바꿨나요? 왜 이렇게 보기 많이 이거? 2는 아니어도 1.5로 해도 되겠다 레그레이션 그대로 가는 곡들은 이건 꼭 해야지 뉴의 곡들이기 때문에 더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끝났네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읽어봤고요 사실 이런 여러분들의 반응과 이런 리뷰와 댓글들이 저희가 다시 앵콜 콘서트를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앵콜 콘서트조차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건데 또 공연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 어느 정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 또한 행복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같이 또 행복한 시간 이틀간 채워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도 이 코코넛 봉을 흔들어주신 여러분들 보면서 약간의 새로운 셀리스트로 그날 콘서트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가 시험기간이야? 무슨 시험? 중간고사 학업에 손을 뗀 지가 오래돼가지고 중간고사구나 근데 기말고사구나 덜 중요해 뭐 이러고 아니야 장난이에요 중간고사 너무 중요하죠 부득이하게 중간고사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까지는 당연히 이해합니다 네,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인이 되어서 제 공연 편하게 나중에 와주시면 되니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4월 27일 28일 날 실내체육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